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지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임성근 사단장이 받고 있던 혐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전범, 또 하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예. 근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련해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임성근 그 사단장이 작전 통제 권한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권한이 있어서 그 권한을 남용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작전을 통제하고 지휘할 권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업무상 과실치사의 문제인 것인데 이 사안에 있어서 이번 밝힌 점은 직접 업무상 과실치사의 직접 본인은 그 당시 11대대장이 포병 대대장이 원래는 이 민군 그리고 소방 지자체 협의회에서 소방은 수중 어떻게 보면 그 수색을 하고 그리고 군은 수변 수색을 한다라고 해서 업무를 확실히 구별을 했었었는데 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포병대 11대대장이 밤에서 모여서 내일부터 우리는 물로 들어간다 위에 승인을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 원인인 것이지 말씀드렸던 임성근 그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휘 통제할 권한도 없고 그런 얘기를 했던 사안을 인식도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 사망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도 없었고 사망과 관련된 어떤 그 인과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과실범의 공동전범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에서는 해병대원 사망 원인이 포병 11대대장 지시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 결과 보고 야당에서는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야당에서는 지금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답정러식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불송치를 하겠다 무혐의의 결론을 정해놓고 법리를 맞춰간 것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1대대장의 어떤 사실상 수준 수색을 오인케 하는 지시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이미 수색 지침 변경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사단장의 혐의는 또 빼줬습니다. 네네. 그 이유 자체에서도 봤지만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법리에서 봤을 때는 사단장에게도 이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반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윤주 변호사께서 이제 야당 상황을 좀 전달해 주셨는데 민주당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민주당 쪽에서 어제 보도자료를 제대로 읽으셨는지 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의 영역입니다. 서로 공모를 한다든가 뭔가 기능적 행위 분담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이번 그 어제 그 보도자료 내에서도 과실범의 공동전범 성립 여부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예전에 이른바 그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실범의 공동전범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실무가들은 굉장히 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범의 공동전범은 성립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인데 이런 사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성근 사단장은 지휘 라인 자체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여지가 사실은 적다는 것이고 나아가 아까 얘기했던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한마디로 왜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성과를 내지 못해라고 어떤 다그쳤다라는 것 관련해 가지고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거의 뭐 그 굉장히 많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었는데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리를 확립해서 직권이 없으면 남용이 없다라고 해서 이 지휘통제 권한 자체가 있는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판단을 했고 아마 경찰이 이런 결과를 냈는데 검찰 나아가 뭐 기소되기도 어렵겠지만 다른 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어떤 결과를 나오기는 어렵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수사 공수처에서
공소시효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임전 사단장의 무혐의 처분이 이제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두 갈래의 수사가 그동안 있어 왔거든요. 어제 이제 경찰의 브리핑은 결국 최해병이 왜 순직하게 됐는지 그날의 진상을 밝히는 수사였던 것이고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부분은 사건의 기록이 이첩되고 회수되는 과정에서 윗선에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의혹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별도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건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병원을 떠난 모든 전공의들에게 대해서 행정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한 정부 결정을 두고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의료계와의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이다라고 하지만 나쁜 선례를 남겼다라는 비판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복귀해 있는 사람과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를 바로 그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결국 이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어떤 불법 파업이나 이런 걸 냈을 때에 과연 불법 파업에 대해서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이 부분과 이를 선례로 해서 특히 파업하는 주동 어떤 그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례를 계속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내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한 발 물러난 것은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의료계를 회복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의 어떻게 보면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자고 하는 이른바 정당 행위적인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비판은 있지만 정부로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결단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공의들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냐 언제쯤 오냐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전공의가 하루빨리 복귀하기를 모두 다 바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전공의들의 분위기는 일단 심드렁한 것 같다라는 보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고 진일보하다라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애초에 정부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들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의 거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일부 인기 학과나 또 수도권에서만 복귀가 이루어져서 수도권 인기과에만 쏠림 현상이 더 계속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국민들의 바람을 받들어서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